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SBS 물은 생명이다와 환경부의 공동 캠페인 일사일하천 함께 지켜요. 다시 대구 신천에 찾아왔습니다. 수생식물을 심으며 신천을 갖고 온 사람들. 좋다. 여름의 끝자락, 유리 없는 폭우로 신천은 쓰레기장으로 피어나고 민관이 함께 정화활동에 나서며 푸른 신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콘크리트로 뒤덮인 대구 신천. 이곳에도 푸른 꿈이 싹틀 수 있을까? 대구 신천과 같은 도심 하천의 상당수는 생태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콘크리트 호환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친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개 공원화되어 있죠. 게다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가시밭까지 도처에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휴식 공간 신천. 강 양쪽으로 도로가 들어서 있고 수많은 보호가 자연스러운 물길을 막는 데다 대부분의 구간이 콘크리트 호환으로 되어 있어 식물들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강가엔 어김없이 잔디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생태축은 이미 단절되어 있다. 망초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달맞이꽃 이런 종류가 그 일반 휴경지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풀이잖아요. 그리고 강변인데도 이런 육상풀밭에 나는 거하고 그냥 같은 게 있어요. 완전히 단절시켜놓고 이건 완전히 육상이에요. 육상. 강이 아니에요. 강바닥이 아니라니까. 신천변을 뒤덮은 육지 식물들. 소리쟁이를 제외한 질경이, 비름나물, 바랭이는 강물에 떠내려온 초본 식물들이다. 덩굴성 식물인 칡, 담쟁이, 환삼덩굴, 가시밭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가시밭은 그 원산지가 북미,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한 개체의 길이가 4에서 한 8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단일 개체당 생산하는 종자수가 1000개 에서 외국에선 6,000개까지 생산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그 길이도 길고 많은 양의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덩굴성 식물입니다. 특히 자홍동체인 가시박은 번식력이 강해 수생식물뿐 아니라 각종 토종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가시박이 우거지면서 이제 산개구리 주머니는 빛을 볼 수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게 돼버렸다. 네, 산과 들에 일반적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우리 생태계에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시박이 피압이 돼서 생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좀 고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가시박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거하기가 가장 최적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이 한창 꽃이 피어서 개화를 하고 있어서 일단 식별하시기가 쉽고